2023년 11월 24일. 나를 발전시키는 생각.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좋은 일이 생길 때 신께 감사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이 더 빨리 다가온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축복의 근원에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기억이란 정확한 사실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잊고 싶지 않는 일부분의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내린 해석의 결합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기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쁜 기억을 가슴에 많이 담고 있다. 심지어 같은 경험조차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르게 기억한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은 현재의 경험,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한다. 행복한 인생이란 행복한 기억이 많은 인생이다. 항상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 행복한 추억이 많은 인생을 만들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온 마음을 우주의 창조 에너지와 더 긴밀한 조화를 이루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은 특정 법칙에 따라 행동한 결과 우리에게 왔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러한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길로 마음을 이끌어주며 창조적인 생각과 긴밀한 조화를 이루게 한다.